안녕하세요. 아티조아TV의 다이앤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책을 읽고 또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쉐어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은근히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어요. 책을 열심히 읽지 않는 저로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읽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옆에서 책 읽으라고 해도 안 읽던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읽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다 읽고 또 좋은 부분이 있다면 같이 쉐어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다 읽은 것은 아닌데요. 그 뒤에 부분 읽으면서 제가 유튜브를 또 찍기 위해서 또몇 가지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또 쉐어하고 싶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일단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언어의 온도에 대해서 책을 읽고 쉐어하면서 큰 제목들이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다. 잠깐만요. 아니다. 첫 번째는 말, 두 번째는 글, 세 번째는 행동. 제가 행동을 읽다가 말았기 때문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네. 처음에 그 말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또 좋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쉐어를 하려고 해요. 처음에. 네. 제목은요. 그냥 한번 걸어봤다. 걷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걸어봤다. 네. 전화하는 거예요. 내용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버스 안에 한 70살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께서 전화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가 이름만 봤다가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 한 10분 정도 망설이다가 결국은 전화를 걸으셨어요. 근데 옆에 있으신 분이 이제 작가님이시겠죠? 네, 작가님이신데 그 이제 아버님이 전화를 하는데 별 말씀은 안 하시고 살인이 그냥 걸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애비다 그냥 걸어왔다. 그냥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한번 걸었다고 하는 그런 인사말로 전화 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사시지만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사시기 때문에 전화를 자주 못하세요. 저희들이 바쁘실까 봐. 저 반대로 됐어요. 눈치 보시느라고 제가 바쁠까 봐 전화 못 하시는데 가끔 전화하시면 그냥 한번 걸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걸었다. 제가 그 읽어드릴게요.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잠옷 따뜻하다. 그말 속에는 안본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려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끔 거리나 카페에서 그냥 이런 말로 시작하는 문장이 굉장히 좀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고 그래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그냥 걸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연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걸어봤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이라는 말은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를 하겠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는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밑줄을 쫙 그었어요.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이게 끝이에요.
대부분 이 작가님의 글은 수필이기 때문에 거의 끝부분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남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읽기 편하다는 이유가 이것도 대략 한 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 끝이거든요. 더 짧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가끔 책을 열고 싶을 때 한번 딱 열었을 때 그냥 보이는 부분을 읽어도 상관없을 만큼 굉장히 읽기가 편하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끔 이유 없이요. 그냥 걸었어. 그냥 뭐 이런 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도 가끔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냥이라고 말할 때 뭐 굳이 이유를 대지 않는 그런 표현이 더 마음에 더 여운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쉐어하고 제가 두 싶어서.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같이 쉐어하고 싶은 내용 중에서는요. 세 번째에 행동 부분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행동 부분에서 한 가지가 굉장히 저한테 좀 많이 와닿고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쉐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 분노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이 저의 눈에 확 띄었어요. 다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화가 생기면은 정말 그거를 사그러지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그게 마이너스고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다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화를 참지 못해 크나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 에스키모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르륵 가라앉을 때까지. 저는 언제까지 걸어야 될지 참. 네.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계속 쭉 읽어드리면요. 중간에 좀 제가 스킵을 할게요. 어쩌면 활활 타오르던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라는 냉각기를 통과해서 화가 식는 게 아니라 본래 분노가 태어나는 곳으로 돌아간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빌려온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므로 빨리 보내줘야 된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쯤 열어놓고 살아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만약에 뭐 화가 난 일이 있다든지, 저는 이렇게 제가 오해를 받는다거나 누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저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아무튼 오해받을 때 그때 정말 화를 못 참거든요. 제가 수긍할 수 있는 거 수긍하는데 제가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못 참는 그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누구냐 따라 다르겠죠. 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 정말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는데, 이분은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화를 더 만들어요.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화가 나가고 싶어도 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스스로 화를 더 돋구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자꾸 생각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전더 생각을 해요. 예,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참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 건강상에도 좋을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격한 감정이 날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쯤 열어놓고 살아야 되겠다. 참 이게 말이 참 어렵긴 하지만 이 말을 가슴속에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글이라고 하는 제목은 그냥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요.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기업에서 글쓰기 강연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메모판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는데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뜨끔했다. 평평한 길을 걷다가 돌연 가파른 절벽을 만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은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어떠셨어요? 이 단락을 같이 쉐어하는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그런 직업의 귀천이 아주 없진 않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냥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뭐 화장실을 청소하신다고 해서 뭐 그분들 뭐 업신여기거나 뭐 그런 것은 없는데 가끔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사용할 때 가끔 공동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함부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 화장실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전부인 누구든지 우리가 소중하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막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뭐 화장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라든지 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분도 굉장히 소중하고 전부인 그런 분들이니까요. 언어의 온도는 그냥 이렇게 끝을 낼게요. 예, 또 제가 또 다른 책을 또 읽어서 또 책 리뷰를 할 기회가 있다면은 하겠고요. 원래는 제가 이번에 제품을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제품 중에서 아티스트 제품 중에서 수분 화장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준비가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책은 어차피 제가 매일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리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고요. 벌써 일주일이나 됐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네, 어쨌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주말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